이게 일반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얇게 발라도 훨씬 조금 넣어도 커버력이 그렇게 좋은 베리떼 커버. 베리떼. 베리떼 하면 커버 진짜 잘 되기로 유명하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건 두껍고 텁텁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시지 않게 크림 네. 제형으로 이 안쪽에 싹 넣어드립니다. 멜팅 크림 싹 녹는 것처럼 얼굴 위에 올렸을 때 피부 체온감 닿으면 네. 녹아 들어가면서 커버는 커버대로 거기에 진짜. 보습은 보습대로 끝장 커버까지, 끝장 보습까지 진짜 제 도와드릴게요. 손끝이 닿으니까 싹 크림 얼굴에 녹아요. 쫙 발라서 막 이렇게. 바를 때처럼 막 녹아요. 그래서 우리 피부에 촉촉하게 크림의 보습감을 전해주고 커버할 수 있는 기미잡티 중근 싹 커버하고 네. 제가 이렇게 닦고 제가 요즘 굉장히 이렇게 팔자 주변도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고요. 홍조가 또 그렇게 심해요.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. 네. 자, 이게 베리떼를 왜 커버의 제왕이라고 하는지 얘는요 막 두드리지 않을 거예요. 그쵸. 그냥 쓱. 쓱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렇게 쓱. 한 네. 번에 쓱. 한번또 지나가면 아니, 쓱. 그냥 쓱 했는데 진짜 크림 광채가 싹 올라오죠. 올라가고 이마에도 한번 싹. 더 이렇게 싹. 공포. 네. 커버는 커버대로 뭐.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? 거기에 플러스 크림 제형으로 해서 크림이 지금 이 안쪽이 촉촉하게 아모레퍼시픽 파운데이션 중에 보습 함량이 최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촉촉해요. 지나가는 두드리는 자리마다. 순간, 지나가는 순간 보습을 그냥 얼굴 안쪽으로 쫙 넣어주는 이 힘. 그러면서 이렇게요. 커버는 다 됐죠. 제가 얘로 막 조잡하게 이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. 싹 지나갔잖아요. 크림 베이스로 돼 있는 제형이라 네. 우리가 왜 아침 저녁 막 각질 일어나고 얼굴 막 부르트고 거칠거칠하고 푸석푸석할 때 세수하고 나서 크림 듬뿍 이렇게 떠가지고 얼굴에 바르죠. 그리고 막 흡수시킨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 아니면 뭐 쿠션,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그렇게 얼굴이 막 찰기가 있고 영양이 올라오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나도 하지 않아도 제가 집에서 스킨하고 에멀전하고 이 파운데이션을 하잖아요. 네. 이렇게 안쪽에 크림 성분이 피부 속에 싹 들어가고요. 커버할 거는 다 커버하고 이렇게 광채가 네. 안에서 올라오는 속광이 이렇게 나요. 반짝반짝반짝. 지금 현재 안쪽에 들어가는 보습 성분이 크림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방송하는 파운데이션 쿠션 중에 얘가 최다 함량이더라고요. 그럼요.